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내 코가 이렇게 높았다며? 내 코가 이 정도로 높았다야? 오늘 저희가 촬영할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메이크업 하이 언니 따라서 메이크업 하기. 이 얼굴. 근데 내 피부가 여기 왜 그래? 다 뒤집어졌어. 마스크 써서 그렇구나. 아니? 원래 아니랬는데? 응, 아니랬는데 요즘에 좀 그래. 나도 어른이 됐나봐. 그런가 봐. 완전 진짜 그 새거 있잖아, 그 피부였는데. 맞아, 나 진짜 아기 엉덩이 피부였는데. 화장 많이 하고 하고 그랬어. 맞아, 그치? 활동을 이번에 맞아. 에일리언 때부터 쭉 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화장을 했거든. 그러면 그래. 그러고 나서 피부가 확 역해졌어. 맞아. 조금만 해도 이렇게 안녕 잘 지내니? 이렇게 하고 나와. 오늘도 나왔어. 얘도 나와. 여기도 나왔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많이 하면은 사실은 안 된다고 말하는 메이크업 영상. 저는 일단 립밤을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바를 거야. 나... 아, 립밤 좋아 보이는데요? This is Byredo Lip Balm. 촉촉한가요? 내가 끈적끈적한 걸 너무 싫어해서 이거 좀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자석 소리가 탁. 하! 저희의 오늘 촬영은 굉장한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부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건 스님의 목탁 소리인가요?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커피 한번 마시고. 머리끈 근데 어디다 잃어버리는 거야? 바닥에 있어. 뭔가 저희 얼굴이 앞머리가 생겨가지고. 아 맞아 맞아.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나도 질 수 없지. 나 이런 거 질 수 없는 편이야. 도대체 이거에 뭐를 진다는 날 모르겠지만 나는 롤을 말아볼 일이 많이 없었잖아. 항상 그치, 앞머리를 항상 앞머리가 붙였잖아. 있지. 이게 앞머리를 붙였어요. 분명 선생님께서 붙이고 싶다는 말씀 아래 네 선생님 그럼 붙여주세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리를 감고 다음 날 제 머리에 앞머리가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머리를 붙이고 선생님이 언니 머리까지 같이 이렇게 자르신 거예요.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고 오셨네. 잠시만, 어머니 전화는 중요하니까요. 받으시죠, 그죠. 어머니. 네, 엄마. 촬영 중인데 엄마 전화를 받고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에요. 수연아, 그래, 수연아. 잘해볼지 이러셨어요. 자, 우리 시작을 해볼까? 아, 저는 그렇다면 스펀지에 물을 묻혀보겠습니다. 하나 같이 쓰시랍니까? 좋아요. 저도 하나만 쓰세요. 저 여기 문 열고 나간 바로 옆에 찬혁이 오빠의 화장실 있거든요.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그래도 가까우니까 일로 갑시다. 솜이 있으신가요? 솜? 아니다, 나 없다. 나 챙겨왔네. 뭐 하려고? 여기 닥토를 해보려고. 닥토가 뭐야? 토너를 닦는다는 얘기잖아. 처음 알았어. 진짜 그 말을 써? 쓰지 않아? 몰라. 나 BTS 떠난 지 오래됐어. 뭐가 됐든 한번 닦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 그래도 선크림을 바르고 나왔기 때문이죠. 파운데이션 들어가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이제 제품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할 거야.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 하고 이렇게 읽어. 나스 아쿠아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언니 근데 잠깐 상상을 해봐. 제품 컷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근데 나스 글로우 쿠션 나스 한 번 더 전문가처럼. 네, 전문가처럼 해줘. 나스 아쿠아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핀란드. 그러면 오디오가 들어가고 그다음 제품 컷이 나올 거야. 복잡한 이 유튜버의 세계죠. 잘 똑같은 제품인데 전 두 개를 쓰거든요. 하나는 남산. 맞아. 나 남산수. 오 진짜? 남산 진짜 좋아해. 남산이랑 핀란드를 같이 써요. 너는 딱 봐도 피부가 핑크핑크하잖아. 맞아. 근데 나는 조금 여기 홍조도 있고 살짝 노래해서 섞어 써야지 색깔이 맞더라고. 남산만 쓰니까 뭔가 하얀게 뜨는 느낌이고 뭔가 잘 안 톤이 잘 안 맞아서. 맞아 맞아. 원래 나 쿠션을 다 잘 못 쓰는데 처음으로 내가 재구매했었던 게 나스 남산
이었고 진짜.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재구매했던 게 이거였어요. 홀로그램 쿠션. 그냥 완전 커버가 진짜 짱짱. 컨실러는 나스 라이트 투 바닐라. 근데 나스 컨실러 쓰시네요? 네, 나스가 베이스에 진짜 짱인 것 같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파운데이션을 일단 저는 핀란드 색을 먼저. 핀란드 색을? 언니는 컨실러 먼저 하고 쿠션 아니면 쿠션하고 컨실러? 쿠션하고 컨실러. 그래 그럼 나도 언니 따라야지. 그래? 해야지. 언니 근데 그렇게 다 가리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살짝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뷰튜버가 어렵네요. 뷰튜버가 은근 어려워요. 해야 될 게 은근 많고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그래서 가수 생활에 몰입을 이게 진짜 내 피부 톤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핀란드 색이요. 나는 봤을 때 좀 누렇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누런가 봐. 뭔가 빨간기를 잡아줘. 그리고 이 위에다 이 남산? 남산친구? 남산친구를 찹찹찹. 내가 봐. 난 이제 컨실러 하면 돼. 엄청 빠른데? 그럼. 역시 유튜버에. 난 진짜 빨라. 나는 언니 메이크업 하는데 원래 얼마 정도 걸려? 데일리 할 때? 데일리 할 때 나도 한 10분?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그냥 선크림 바르고 끝나니까. 선크림 10분 바르는 건 진짜 오래 바르는 거긴 하다. 근데 세수하고 다 합쳐서. 양치하고. 컨실? 컨실? 저랑 똑같은 거 바르시네요? 저는 색깔을 몇 가지 섞어서. 섞어서 발라? 컨실러를 얘로 바릅니다. 화가 브러쉬입니다. 맞아, 나도 그걸로 파운데이션 했어. 이게 진짜 좋아. 이걸로 아래 다크서클만 조금 가려주고. 언니 이거 다크서클 있어? 그럼, 다크서클 엄청 많아. 하, 피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인걸. 난 지금 나쁘지 않은 듯해. 나쁘지 않은 듯해? 저도 지금 컨디션이 말이 아니라 뭐 베스트 피부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두들기면 돼요. 최대한 두들겨라. 최두. 그리고 저는 바로 파우더를 하는데 파우더를 하기 전에 네. 요 뽀송이 뽀송이? 뽀송이 스펀지. 아. 요 아이로 한번 유분을 덜어냅니다. 아 유분. 언니가 지성이야? 언니 공성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잘 발리려면 제품도 막 밑에 크림도 막 유분기 넘치는 거 바르고. 맞아. 그리고 우리 파운데이션도 좀 유분기 넘치는 걸 바르잖아. 근데 그러면 너무 빨리 화장이 지워지더라고. 요즘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맞아. 그 다음엔 어떤 순서로 하십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생각 정리를 좀 하면서 립밤을 한번 바르자. 그 생각 정리를 하면서 립밤을 한번. 바세린을 한번. 지금 너무 생기가 없으니까. 전 나스 이 애프터글로우 립밤. 오 뭐야 완전 조금 미니 사이즈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아. 오나먼트 안에 들어있더라고. 아 진짜? 근데 그냥 평범한 사이즈로 보통은 파는데 크리스마스 이 선물 세트를 사면 이걸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 언니는 나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왜 제품이 다 나스인가요? 왜냐면 제가 나스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꼴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나스 모델이고요. 아, 축하드려요. 대학 연장 바랍니다. 나이스. 컬러그램 톡 컨투어링 필터 쉐딩을 쓸 거예요. 요거는 두 개의 듀얼처럼 이렇게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밝은 것부터 어두운 쪽을 이렇게 쓱 쓸어 내려서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 사정없이 홀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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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소신. 다이어트는 뭐다? 쉐딩이다. 여기를 어? 조금 드라마틱한데? 정말? 아니 이거는 뭐 어디 빵 맞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저기 선생님. 왜요? 뭐요? 왜요? 아니야. 화장은 소신이야. 소신이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저는 나스 아이코닉 글로우 치크 듀오. 지문 보세요. 여기 뒤에가 거의 뮤지컬 하는 거 아니야? 지디요. 좀 그런가? 근데 정면에서 보니까 완전 다이어트인데. 그죠? 와. 윤곽 다이어트. 괜찮은데. 쉐딩을 하세요. 그 다음은 뭘로 할까요? 그 다음은 저는 눈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고 보통 피치색 같은 살 색깔?
이런 블러셔로 해도 되겠다. 어, 맞아. 죄송한데 이름이 좀 그래요. 아니 이걸 아 혹시 그거야? 네. 말하세요. 말하세요? 라스에서 그 이름을 만든 이유가 당당하게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눈에 베이스로 사용했던 이따 볼에도 사용할 이 블러셔 이름은 라스의 섹스 어필이라는 이름입니다. 뭐 말해봐. 솔직히 블러셔가 베이스 깔긴 짱이다. 그래? 나 로즈 활동할 때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진짜 많이 했는데 맞아 맞아. 그때 선생님들 진짜 색깔별로 블러셔만 아 섀도우 대신에? 여기 파우더를 많이 발라놨기 때문에 좀 쌍꺼풀 있으니까 이게 낑길 때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풀고 베이스를 넓게 여기 전 여기 눈썹 밑까지 깔아요. 안 부어보여 그러면? 아니요 안 그려보여. 유쌍 핵 유쌍 핵 무쌍이거든요 저희가. 그때 우리 바꿔서 메이크업 점막을 채워준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라. 이게 유쌍이신 분들은 점막을 채우는 게 그냥 살짝 들어가지고 맞아. 살짝 들어서 그냥 타타타타 이 점막을 채울 수 있는데 무쌍은 그냥 눈 전체가 이렇게 그리고 진짜 많은 라인을 그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난 그걸 몰랐지. 언니 쌍꺼풀 있는 라인까지 제가 그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리면서 어? 분명히 됐다 됐어 이랬는데 떠보니까 어? 저는 그래서 베이스를 잘 안 해요. 아이라인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섀도우를 해요. 아 진짜? 그게 더 아 픽싱 하려고? 네 차라리. 네. 아 픽싱용으로. 그래서 그 갈라파고스가 맞아요 맞아요 픽싱용으로 아. 짱! 그리고 아, 그 위에 그 눈두덩이 위에다가 나랑 전혀 다른 방법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눈두덩이에다 펄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는 정도 아. 이렇게만 해요. 어? 언니 눈이 좀 선명해졌는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조금 레드기가 있으면서 조금 반짝반짝하면서 나도 그럼 그렇게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조금 가벼운 피치색으로 얘는 뭐냐 이 둘 중에 피치색깔 요 옆에 얘로 살짝 네. 음영을 잡습니다. 오, 코랄색도 살짝 나고 그럼 나도 그럴게요. 펜티 뷰티의 킬러 웨트 이것도 듀얼인데 조금 더 핑크? 오 예쁘다. 그리고 조금 덜 핑크? 그러네 근데 살짝 피치네. 네 피치 둘 다 이거 되게 예쁜데 블러셔로도 쓰이고 하이라이터로도 쓰이고 섀도우로도 쓴대요. 근데 저는 섀도우로 많이 씁니다. 이거를 서로 섞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해줄게요. 뭘 해? 밑에다가 해줄게요. 이게 포인트가 이 피치를 눈 밑에 여기 삼각존에 바릅니다. 삼각존? 피치를 삼각존에 발라? 예. 우와! 약간 불그스름해지겠네? 맞습니다. 눈 밑에 살짝 빼는 느낌으로 그럼 뭔가 눈이 영역이 넓어지는 느낌이 나네. 우와! 너도 할래! 이렇게 하고 나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 남은 걸로 앞에까지 살짝 연결하긴 해. 살짝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그 예쁜데? 아이라인 이렇게 나는 꼬리를 많이 빼면은 가끔 내가 이제 건조해서 눈을 많이 이렇게 흘리고 이러면 계속 면봉을 닦고 지우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트거든? 근데 살짝 그게 좀 가끔 눈이 커 보일 때가 있잖아. 맞아 가끔! 어. 근데 그거를 조금 미리 색칠해 놓으면 번지지도 않고 우와 진해진 거를. 삼각존에 이런 붉은 섀도우 칠해본 건 전 처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골드 그럼 저는 더밤 메리 루머나이저 그걸 어디로 합니까? 이 골드 섀도우로 네. 눈 위에를 눈 위? 이렇게 촘촘하게 가운데만 예 맞습니다. 유쌍이신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커요. 맞습니다. 팝돼 보이죠? 맞아요. 팝돼 보여요. 하지만 무쌍은 그저 부어 보일 뿐 펄 많이 들어간 거 안 한다고 펄이 내 눈을 이렇게 덮어. 야! 내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펄을 할 거면 아이라인을 좀 진짜 딱 진하게 제대로 해야 돼. 위에만 해주고 오, 그다음에 벌써 그 화장한 그 느낌이 난다. 그치? 나는 그냥 아직 태초야. 아직 복숭아 안 돼. 아직 약간 뮤지컬을 꿈꾸고 있는 복숭아일 뿐이야. 완딱 보이시나요? 이런 애들은 제가 여러 가지 브러쉬를 사용해봤지만 네. 그 왜 있잖아요. 동그랗게 된 이렇게 검은 색깔 아 네네네 뭔지 알아요. 네. 그 스펀지 같이 생긴 맞아요, 맞아요. 브러쉬 말고 팁 브러쉬 말고는 손으로 비비는 게 제일 맞아. 예뻐요. 그게 제일 발색이 바로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손으로 문질해서 똑똑똑똑 홀링 합니다. 그럼 이렇게 펄이 이렇게 약간 한데 맞은 것 같은 느낌 살짝 나는데 라이너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다 라이너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벌써 약간 홀리데이 느낌 나는데? 근데 이게 색깔이 은근 진해서 이거를 비빈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엄청 진하게 발색이 돼. 발색력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하는 거야. 톡톡톡해서 펄을 오히려 많이 묻히고. 그리고 일단 눈 위는 카메라로 마무리. 봐도 완전 반짝반짝해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으로 가볼까요? 저는 아이라인을 해야 뭘 할 수 있어가지고. 아, 저는 뷰러를 먼저 해요. 뷰러? 그럼 저는 뷰러 먼저 해요. 거울 안 보고 하기 싫어요. 오,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뷰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저는 유쌍이기 때문에. 아, 그치. 라이너를 두껍게 하지 않기 때문에 뷰러가. 저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무쌍은요, 뷰러를 해도 30분이면 금방 다시 무쌍 그 눈지방들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를 그립니다. 오케이. 왜냐면 뭐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라이너가 번지는 게 싫어요. 뷰러를 하면 라이너가 번지기 때문이죠. 맞아요. 제 채널에서 개근상 받아야 하는 아쿠아마틱, 메이크업 포에버 아쿠아마틱, 제가 줄여서 메포아마라고 부를 정도로. 와우. 저의 친구죠. 근지만 단종됐어요! 메이크업 포에버님들, 왜 이걸 단종시키신 겁니까? 전 이거 없으면 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렇대요. 진짜예요. 왜 단종시키셨습니까? 이거 말고 새로운 라인이 나왔는데 그것도 좋긴 한데 전 이걸 못 잃어요.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쟁여놓는 바람에 단종이 돼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난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 나 이거 갈라파고스 빌려도 돼요? 네, 쓰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헬멧을 떠야겠다. 저는 그럼 수연이의 갈라파고스 정말 흠이 많이 파였네요. 이것도 몇 번째 갈라파고스인지 모르겠어요. 얘를 이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걸로 아이라이너를 하려고? 옙! 오늘 젤 라이너나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섀도우로만 라이너를 그립니다. 정말 다르구만. 우와, 근데 어떻게 잘 칠했다. 이거는 막 바르는 줄 알았거든요. 크레용으로 애기가 장난하고 이렇게. 전 진짜로 하도 많이 그려서 이걸로 그냥 라인이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네, 선이. 진짜. 우와, 완전 짱이다. 사선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리면 네. 진짜 라이너가 깔끔하게 돼요. 맞아, 맞아. 진짜. 진짜 깔끔하게 되지. Have a holly jolly Christmas. 어쨌든 눈을 저는 계속해서 완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도 갈라파고스로 아이라이너를 좀 픽스 시켜볼게요. 크리스마스. 그 살짝 레드기가 있는 요 아이 돌체 비타. 여기 속눈썹 있는 이 밑에 언더 쪽 있죠? 불그스름해지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도 언니를 따라 삼각존에 3CE1의 미키마우스랑 콜라보를 했는지 3CE 매트 아이컬러 팔레트 오버 앤 아웃!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갈색 컬러를 한번 묻혀주고 라스 돌체비타랑 살짝 섞어서 삼각존에 발라줄게요. 좋았어! 진짜. 조심하세요. 블러셔는 비헤이브라는 아이와 섹스 어필 아까 눈에 쓴 베이스를 두 가지를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발라서. 저는 애플존 말고. 애플존이 뭐예요? 여기 가운데 말고 살짝 여기 사선에다 발라요. 블러셔를. 그럼 저도 블러셔를 할게요. 낫에 섹스 어필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애플존에 바를게요. 저 사실 블러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 근데 그래도 좀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약간 분위기를 좀 살려주더라고요. 맞아, 분위기를. 맞아. 살짝 어우러지게 하지. 맞아요. 전체를. 그래서 살짝만. 다음! 나스. 얘는 지금 오늘 처음 써보는데 클라이맥스 익스트림 마스카라, 나스 마스카라. 그리고 이건 그냥 클라이맥스 마스카라예요. 오, 그러면은 저도 언니 거를 뺏어서 나스 클라이맥스 익스트림 마스카라. 일단은 뿌리부터 잡아서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이게 정말 또 다른 거. 유쌍은 뿌리부터, 무쌍은 끝에만. 무쌍은 아, 맞아, 그러네. 뿌리부터 하면은 오히려 눈썹이 너무 무거워서 계속 처져요. 그래서 최대한 보이는 곳에만, 끝에만 저는 하는 편입니다. 끝에만 이렇게
제가 섀도우로 바를 거는 스틸라의 트라이펙타 메탈리카 리벤 아이 앤치크 스틱 로즈 골드와 키튼 두 개인데 아, 둘 중에 뭘 써야 될까? 일단 핑크를 먼저 언더로 깔아줄게요. 와우, so pretty. 그 위에 로즈 골드를 살짝. 오오오. 그리고 이 위에는 리퀴드로 써줄게요. 스틸라 매그니피센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 저는 그럼 그동안 라스의 멜 로즈라는 펄 컬러를 눈 밑에 추가로 여기다 톡톡톡톡톡톡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는 약간 이렇게 완전 반짝이 그 자체거든요. 톡톡톡 손으로 찍어서 저도 위에 이렇게. 아니 이거 봐. 와. 이 정도면 내 눈에서 파트가 열렸는데? 잘 된 것 같은데? 하기 싫어했던 것 치고는? 화장이 잘 됐는데 우리? 하기 싫어했던 거. 물론 우리가 하고 싶어서 모인 거지만 하고 싶어서 모였지만 오늘 아침엔 분명히 뭔지 알잖아. 왜 넷플릭스 켜고서도 뭐 보지 뭐 보지 내가 보기 싫어지고 맞아. 화장해야지 와 재밌겠다 이러다가도 하기 싫어지고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뷰를 마무리를 해볼까요? 맨날 저도 무슨 이쁘다고 리뷰에도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걸. 이건 제가 바로 광고한 에어매트 립컬러입니다 여러분. 에어매트 립컬러. 그래서 뭐 바르실 거예요? 이 넷 중에 바르거나 아니면 이번에 홀리데이로 이렇게 금박금박이 나왔대요. 이 언니가 아주 그냥 제대로 여기서 아주 홍보를 하겠다는 거구만.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살짝 핑크기가 도는 이 누드 컬러. 그래 언니가 누드 계열이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살짝 여름 쿨 그 뮤트 톤이에요. 뮤트라고 완전 라이트는 아니고 맞아요. 살짝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쨍한 립보다 그냥 핑크핑크하거나 잘 어울려요. 그냥 좀 베이지 톤이 잘 어울려. 그리고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 뭔지 알지? NARS. 어. 이 컬러의 이름은 아니타라는 컬러인데 얘를 한번 베이스로 일단 립 브러쉬로 얘를 조금 넓게 뭐죠? 깜짝이야. 원래 같았으면 완전 베이지를 바르겠지만 수현이의 따가운 눈초리에 힘입어 살짝 붉은데 톤 다운된 레드. 나도 그러면 이거 빌려서 오드리 오드리 컬러 좀 할게요. 예, 베이스로. 그럼요. 근데 걔는 베이스하게 나와 좀 진할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그 아이를 살짝 안짝에만 이렇게. 아, 그렇네. 누드로 쓰기에는 베이스로 쓰기엔 조금 색깔이 있네. 그 걔가 갈색이 진짜 좋아. 그렇네. 됐다. 그럼 나는 마지막으로 쨍한 컬러로 이거 바를게요. 포렌코즈 타투 글레르 벨벳 틴트 12 자브레. 제가 이거 소문 들은 건데 모든 여자 연예인들의 파우치 안에 꼭 있는 립이에요 이게. 진짜로? 나 없는데? 절대 안 지워. 나도 없었어. 그래서 어디서 나온 소문이지? 근데 우리 샵 원장님께서 쨍한 컬러구나. 완전 쨍하고 밥을 먹어도 안 지워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선물해 주셨어 나도. 너도 연예인이니까 이 파우치 안에 넣고 다녀. 이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감사, 이랬는데 감사. 지금 좀 이제 인간 같은 모습이 됐어요 제 얼굴이. 손으로 블렌딩. 저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아 빨대기 요 네이어 나도 이런. 나도 하나 갖고 왔어. 저는 이렇게 이거 원래 한참 키라키라 메이크업이 유행했을 때 볼따구에 붙이는 스티커로 글루를 조금 짜서 이렇게 나도 나도! 언니 한 번만 봐줘라. 봐봐.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눈 거기 거기? 어. 그럼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실래요? 그리고 완성하고 끝을 내시죠. 그럴까? 네. 이렇게 오늘 할리데이 메이크업을 해봤으니까 우리 또 추리닝만 입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 또 오늘 입으려고 산 옷들이 있으니까 한번 입고 짜잔 하고 나타나 봅시다. 자 브라! 그럼 예쁜 모습으로 만나볼까요? 아리아나 그랜드랑 언택트로 즐기기. 쪼매가 질투한 영상. 오늘 이렇게 하이 언니와 함께하는 홀리데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사실 그냥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크리스마스니까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원래 메이크업하고 예쁘게 꾸미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재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담아보려고 오늘 같이 이렇게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에도 저희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말 크리스마스에 정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리 이렇게 둘이서 해봐서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언니가 먼저 나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다음에도 나오실 의향 있으세요? 그럼요. 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저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쌍꺼풀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나오는 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극과극의 메이크업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거 옷도 사실 저희가 같이 둘이 맞습니다. 같이 사러 다녀가지고 여기저기 들리면서 같이 오늘을 위해 산 거잖아요.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이거 준비하는데도 재밌었고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우헤헤헤. 부츠와의 사연 험난하다.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진짜로. 가수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배운 기술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가수. 저거 배운 기술이 그거밖에 없대.